안녕하세요. 전파과학사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에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운석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터키 운석학자들이 운석 충돌로 인간이 사망한 사건을 기록한 고문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기록에 대해 탐구하러 떠나볼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 맞아 피해를 본 기록은 지금까지 단 한 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1954년 11월 30일 낮 12시 46분 미국 엘라바마주 실로코가 마을의 한 주택 침대에 있던 호지스 부인은 지붕을 뚫고 떨어진 운석에 맞아 엉덩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운석은 현장에서 채집되었고 아주 다행히도 부인은 부상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이 운석은 실로코가 운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실로코가 운석 사건 이후 지금까지 운석에 맞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터키의 운석학자들이 터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고문서 중에서 운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최초로 기록한 문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1888년 8월 22일 지금의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인 슬레이마니아라는 마을에 운석이 떨어졌고 그 운석에 맞아 사망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에는 하루에 수백만 개의 운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운석이 너무 작기 때문에 대기층에 들어와 공기와 마찰하며 모두 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운석을 미세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끔 포탄처럼 불덩어리가 되어 지상까지 떨어지는 운석이 있습니다. 이런 운석은 화구라고 합니다. 밤에 화구가 낙하할 때는 밝은 화구 때문에 잘 관찰되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화구가 전부 관측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의 기록에 의하면 1988년 이후 지상에 떨어진 화구의 총수는 적어도 882개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에는 매 17개 정도의 운석이 지변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운석이 떨어졌어도 운석에 맞아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주시대가 열리면서 지구 궤도를 돌던 인공위성의 파편이 종종 떨어지기도 하지만 역시 그로 인한 피해자는 없습니다. 운석 충돌로 인한 피해자로 기록되려면 다수의 목격자가 일치하는 증언을 해야 하고 낙하한 운석이 현장에서 채집되어야 합니다. 2013년 러시아의 첼랴빈스크에서는 전체 무게가 65kg이나 되는 운석 조각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운석에 맞아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만 충격파에 놀란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터키의 운석학자들은 2020년 4월 22일에 발행된 학술지 Meteoristics and Planetary Science에서 1888년에 일어난 운석 충돌 사건을 소개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남은 기록을 보면 이 사건은 운석 때문에 사람이 죽은 첫 번째 사실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 고문서가 옛 터키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아무도 살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문서의 기록에 따르면 작은 마을의 운석들이 10여 분간 비처럼 쏟아졌다. 그때 한 사람은 즉사하고 몇 사람은 크게 부상을 입었으며 농작물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또 당시의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 세 곳에나 쓰여 있었습니다. 터키의 운석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지역에 권위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기억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터키의 고문서 기록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때의 증거물인 운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첫 희생자 발생 사건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을 쓴 터키의 운석학자들은 이 사건을 계속해서 더 연구할 것이라고 하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